너도 임마 50년 살아봐라.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니라고.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달라지시니까 좀 이상해요. 내가 후회받급이야. 이럴 줄 알았으면 땅 그 2만 병 안 주는 건데. 정말 세 배 쳐주실 거예요? 너는 도운다면서 왜 안 도와? 주댕이만 효자냐? 필요한 게 뭐뭐라고요? 예, 그거는 준비됐어요. 그럼 어디서 봬요? 시간은요? 네, 잘 알겠습니다. 비밀 전화요? 첫사랑이라니까. 아이, 장난치지 말고. 무슨 일 있어? 아무 일 없어. 근데 왜 그래, 불안하게? 조금만 기다려. 어차피 성우 씨한테 다 말해야 하니까. 뭔데? 나중에 말한다니까. 좀만 참어. 예, 엄마. 안 해요. 왜 안 해? 차라리 입양이 나아요. 걔는 네 시가 아니잖아.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? 뭐? 네가 지금 집안 대를 끊겠다는 거니? 솔직히 난 그거 중요한 거 모르겠거든요. 안 중요해? 너 죽으면 네 재산 누가 지낼 건데? 나 죽은다는 일을 알 게 뭐예요? 얘가 선생이라는 애가 요즘 애들 다 너 같니? 내 핏줄 낯차고 생판 모르는 여자 난자 빌려서 저 그런 거 안 해요. 같이 자라는 말이 아니잖아. 선주 없이 나 혼자 애 만드는 거 싫다고요. 너 네 아버지 알면 경쳐. 상관없어요. 억지로 애 안 낳는 거 아니니까. 성우야. 자꾸 이러실 거면 그만 뉴저지로 돌아가세요. 뭐? 엄마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. 애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마음 엄마가 아세요?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밤을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엄마가 아시냐고요. 선주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울고 난 그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또 울었다고요.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러지. 미안해요. 엄마 속상한 건 지금 안 들어와요. 성우야. 평생 아이 없이 살아도 그건 안 해요. 정말 죄송해요. 나쁜 놈들. 지들 생각만 해.